자, 말리포 온 김에 의찬이한테 How to backflip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찬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지 백플립을 쉽게 할수 있다, 그런 거 한번 말해줘. 일단은 자기 몸을 공중에서 가눌 줄 알아야 되고, 야, 크게 말해봐. 일단은 자기 몸을 공중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 면을 타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면을 타고 올라왔을 때 완전히 앞바퀴 넘어오고 채지 말고 딱 여쯤에서 채서 머리를 뒤로 넘기고 발을 당긴 다음에 무릎을 접으면 스쿠터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올라와서 돕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랜딩면이 보이겠죠? 그때는 다리를 펴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안전하게 랜딩을 하면 되는 게 꿀팁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기서 답하지 말고 코핑 가기 전에 이쯤에서 딱 뛰면 됩니다. 그쯤에서 머리를 먼저 넘겨? 네. 펌핑을 하면서? 펌핑하면서 원래 우리가 펌핑을 할때쭉 피잖아요. 그렇지. 폈다가 피면서 머리를 넘기고 발을 당겨 옵니다. 그러고 빠를 발을 당겨 오게 되면 데크가 따라오죠. 그치. 따라오면서 무릎이 접히고 본 다음에 한 이쯤 각도 왔을 때 다리를 펴면 알아서 속도가 줄고 딱 랜딩하는 게. 근데 이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어려워서, 이게 쭉 그냥 편 상태에서 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머리를 박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돌아서 이렇게 랜딩해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다리를 어쨌든 펌핑을 하는 동작에서 머리를 넘기는 거니까 그렇죠. 무릎을 어느 정도 구부려서 감아야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다리를 쭉 펴고 머리만 넘기면 회전이 빨라져서 나도 더 돌릴 모르게 수 있어. 그냥 휙 돌던가. 예전에 춘천에 어떤 친구가 그 BMX로 하는 거를 봤는데, 매트를 깔았을 때는 분명히 의찬이가 말한 것처럼 잘 했는데, 매트를 빼니까 겁이 나는지 머리만 넘겨가지고 확 돌리니까 회전이 확 이렇게 되더라고. 돌아가니까. 아, 그리고 팁이 있는데, 저만 하는 건데, 살짝 면을 와서 너무 일찍 쳐도 안 되고, 너무 여기서 쳐도 안 되고, 딱 여기에서 바퀴 하나 딱 들어갈 정도 거리에서 딱 치면은 뒷바퀴가 딱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여기서 탁 치고 올라가면은 랜딩면에 딱 맞게 되죠. 근데 에어박스마다 달라서 그렇지. 각이 센 데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춘천 같은 경우가 네. 그런 경우지. 어쨌든 백플립은 사실 용기가 70%? 제가 봤을 땐 용기가 70%인데,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의찬이도 어렸을 때 스펀지풀이나 또 누가 손으로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아마 저는 배웠을 거야. 안 배웠어, 그렇게? 어디서 했어, 그럼 백플립을? 전 여기산에서 여기산에서 그냥 혼자 했어? 네. 어글 탈때한거 아니야? 어글탈도 때도 그렇고, 어글도 보호대 안 차고 하긴 했는데 보호대를 꼭 차셔야 돼요. 보호대를 꼭 헬멧을 꼭 차야지. 차야 되고. 무릎은 안 차도 상관이 없는데 헬멧을 꼭 차시는 걸 근데 추천드리고요. 외국 영상 보면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죠. 많이 없어서, 예전에는 정말 그냥 맨바닥에서 했는데, 의찬이도 뭐 그냥 여기산 파크에서 그냥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대전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스펀지풀이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도는 연습. 내가 머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넘겨야지 돌아가는지 몸이 돌아가는지 그걸 많이 익히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냥 이런 이제 파크에서 할 때는 용기, 자신감이 70% 이상 있어야 돼요. 겁을 먹지 않고. 그 전에 꼭 스폰지풀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자신감 70% 이상 갖고 있을 때 정말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호장구 하고 하면 아마 금방 될 거예요. 백플립이 스쿠터에서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서 아마 하다 보면 금방 될 겁니다. 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연습을 해두세요. 의찬이가 중요한 포인트 알려줬으니까 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이 나요? 응.